선생님 댓글에 오스굿 슐레터라는 병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고 댓글이 하나 달렸었는데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많은 활동을 하고 축구도 하면서 중1 때부터 오스굿 슐레터 병이 시작되었는데요. 경골 윗부분이 여러 조각이 나서 중2인가 중3 때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4주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아직도 경골 윗부분이 만져보면 공간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활동이 많이 없다 보니 딱히 아프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무릎이 닿는 거는 하지를 못하네요. 이 병이 그리고 키랑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183 좀 넘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경골 결절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성장기에 받을 수 있는 수술일까요? 초기에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기에 인지하는 예방이 가능한가요? 진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네. 여기에 대해서만 쭉 답해도 오스굿 슐레터에 대해서 대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스굿 슐레터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 이름. 정형외과 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발견하거나 자기가 처음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붙여요. 무슨 수술법도 무슨 사람 이름, 무슨 질병명도 사람 이름. 박사님은 최소침습 나도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사람 이름은 붙이면은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요. 오스굿 슐레터는 아마 오스굿이라는 사람하고 또 슐레터 이름 들어간 두 사람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요. 아 정확하신. 아 진짜. 어쨌든 질병의 본질은 뭐냐면 경골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티비아 투베로스티라고도 하고 티비아 투버클이라고도 해요. 티비아면 경골이잖아요. 경골. 지금 다리 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누구나 다 있어요. 보통은 무릎 중심이나 중심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있는데 어쨌든 경골 결절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 뭐가 붙냐면 파텔라 텐던 슬개 건이 붙어요. 건. 얘들은 어디에서 오는 애들이냐면 이 밑에 슬개 골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위로 연결돼서 되어야 돼요. 이 허벅지 앞쪽으로 연결이 되죠. 이 사실은 거꾸로죠. 얘들이 대퇴사두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슬개골 앞으로 이렇게 가서 경골 결절에 붙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대퇴사두근이.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면 힘을 꽉 주면 그 힘이 결국 어디로 전달돼? 열로 전달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가 펴지겠죠. 공 빵 찰 때 이렇게 해서 빵 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익스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무릎을 펴는 요 라인에서 뭐든 간에 뭐가 하나 끊어졌다. 발을 펴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큰 힘이 요 조그만한 부위에 딱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 큰 힘이 걸리죠, 항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성장판이 있잖아요. 여기 뼈 끝에는 성장판이 있는데 성장판이 이렇게 내려가요. 경골 결절, 티비아 투버클에도 성장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장기 때는. 성장판은 뭘로 되어 있어요? 연부조직. 연부조직은 아니고 연골. 뼈가 아니니까 뼈보다 약하잖아요. 뼈가 약하니까 어릴 때는 슬개건이 경골 결절이 연골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여기에 좀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면 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종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스굿 슐레터 디지즈예요. 그래서 오스굿 슐레터 디지즈인데 오스굿이 사람 이름이니까 오스굿씨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김씨, 박씨, 이가하고 똑같은 씨야. 진심이세요? 아, 진짜? 뒤에 슐레터는 빼버리고 앞에 한 사람 이름만 해가지고 오스굿 씨병. 발음이 씨병. 어쨌든. 네. 그럼 얘들은 언제 나타나냐면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나타나죠.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생겨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릴 때 진짜 활동성이 많은 애들한테 주로 생기겠죠. 성장통이랑 그럼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성장통이랑 안 헷갈려요. 이거는 너무 명확하거든. 여기 그냥 딱 누르면 아파요. 누르면 아프고 여기가 살짝 부어있어요. 성장통은 어디 특정 부위 눌러서 아픈 게 없어요. 이거는 진단하기가 되게 수월한데 대신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 보일만한 뭔가 손상이 골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스굿 슐레터가 아니에요. 오스굿 슐레터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르킨 거. 부르켰단 말 안 해? 부르켰다. 부르켰다. 말 몰라. 좀 썩났다라는 거지. 여기가 좀 하여간 스트레스 받아서 염증 반응이 있다. 그 정도 상태인 거예요. 애가 걸을 수는 있어. 뭐 이렇게 부러질 만한 다친 적 없고 근데 여기를 만져보니까 아파하고 그럼 이거는 거의 99% 오스굿 슐레터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일단 오스골슐레터가 진단이 됐다 하면은 셀프 리미팅,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이건 무조건 낫습니다. 그걸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이게 생기고 나서 얼마나 활동을 잘 줄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퇴사두근 활동도를 줄이는 거죠. 대퇴사두근 많이 쓰는 활동이 점프,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아니면 딥스쿼트, 완전히 쪼그리는 거. 이런 동작들이 전부 다 많이 잡아당기는 동작이니까 그런 동작을 철저하게 피하는 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절대 못 뛰게 하고 계단도 다니지 말고 가능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쪼그려 앉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아까 셀프 리미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절로 낫는다고요. 쉬게만 해주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해버리면 그래도 낫긴 낫는데 후유증이 생기면서 나요. 후유증이 뭐냐면 얘들이 연골이 약하니까 자라나와요. 이게 연골이 약한 상태에서 자꾸 잡아당기면 얘들이 성형판이 그쪽 방향으로 좀 자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정도 TNY인데 이게 이제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불룩 튀어나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 있으니까 보기 싫죠. 그리고 꿇어앉을 때 여기 뭐 혼자 볼록 튀어나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볼록 튀어나와서 나은 사람들은 군대 가면 고생해요. 신체 등급에 영향을 주냐 하나도 안 줍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 가면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댓글 주신 분은 막 사셔서 지금도 아프십니까? 뭐 막상은 아니겠지만 이게 모르고 어릴 때 이거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 안 가고 좀 아파도 그냥 안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괜찮네 했는데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죠. 뭐 이유 없이 발생한다거나 뭐 원인 없이 발생하는 건 아닌? 이유는 있죠. 연골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그렇죠. 성장판에다가. 그만큼 활동이 많다는 이야기, 이거 생긴 아이들은. 뼈가 약한 것과 같은 유전적 요인도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초기에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또 여기 눌러보면 돼요. 여기 눌러서 아프면은 오스골슐레터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럼 나은 거는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 눌렀는데 이제 안 아프다 그럼 나은 거예요. 초기에 그러면 좀 눌러봐서 만약에 자기 아이가 무릎 아프다 그러면 여기 볼록 튀었는데 혹시 눌러보고 아프다 그러면 아 오스골슐레터의 가능성이 있구나. 일단 병원 데려가서 병원에서 이거 오스골시 병입니다 하면은 철저하게 뛰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들 그런 걸 조심해야 돼. 눌러서 아픈 게 없어질 때까지. 근데 만약에 낫겠다고 해가지고 안 뛰고 활동 안 하다가 성장기잖아요. 아이가 완전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만 되고 오다리 되고 X다리 이러면은 아니,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네, 활동 조절 잘하면 보통 한 달 안에 좋아져요. 그리고 너무 오래 가면 아예 기부스를 해버립니다.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면 얘 스트레스 하나도 안 갈 거예요. 그럼 빨리 낫죠. 그 개월 수가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오래 안 해요. 한 일주하고 풀어보고 또 계속 있으면 또 일주하고 풀어보고 꼭 기부스 아니라도 그냥 보조기만 해도 괜찮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오스부시는 그러면 초기에 잡는 게 최선? 그렇죠.